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뭐 하늘파라님이 이제 그 한번 멘션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코오롱생명과학 생명과학도 오늘 상당히 많이 그 올랐어요. 이제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사실은 건드리면 안 돼요. 이 종목 뭐 이렇게 많이 오르긴 지금 이제 오늘 20%가량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거의 10만 원대 주가가 이제 19,000원. 오늘 올라서 19,000원인 거예요. 이게 저점이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이 한 13,000원, 16,000원, 15,000원 정도였잖아요. 이렇게 그 저점이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. 사실은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,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, 뉴스가.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, 코오롱생명과학이 그 학술지에 어떤 그 인보사 안전성 관련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은 안 좋다고 수급이 안 좋고 외국인들도 많이 빠져나간 상태죠.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 종목에 손해를 본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, 뭐 개인 투자자 모두 다 손해를 봤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나면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차트를 굉장히 짧게 보시는 MTS라고 해야 되나? MTS로 차트를 짧게 보시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관점으로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종목은 작년에 적자가 엄청난 기업이죠. 적자가 엄청난 기업의 주가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, 이 지금 뭐 단기, 3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이제 중기로 보았을 때 주가가 한 거의 한, 이게 몇 토막이에요? 한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의 앞부분에 보이지 않는 개미들의 시체, 그 다음 외국인들의 시체, 기관들의 시체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인 거예요.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인데, 이 지금 거래량도 사실은 뭐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, 앞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량 거래에 비해서 어떤 이 종목이 그 매집을 한 흔적이 사실 보이잖아요. 기술적 분석에서 봉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지만,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더그 신뢰를 주는 봉이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19만 4천 원 했던 종목이 지금 19,000원 돼 있는 거예요.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고 월봉상으로도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에 좀 어려운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 권유해드리지 않아요.